아, 플로렌스도 동맹이네요. 사방을 뜨는 막아놨네. 우리가 언제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스페인은 카스티야는 스페인 만들고 저는 대영제국 만든 다음에 프랑스 한번 대차게 한번 팹시다. 프랑스를 아예 멸망시킨 다음에야 좀 게임이 풀릴 것 같아, 지금은. 그래서 프랑스를 우리가 한 3분할, 4분할을 합시다. 프랑스 전쟁이 아마 사보이다 들어올 테니까 밀레님이 근처 스위스라든가 사보이 다 드시면 되고 따로 개별정으로 빠지시면 되니까 우린 각자 각자 걸면 돼요. 프랑스 이렇게 이게 나 이게 4분할 합시다. 4분할 아 지금 식민지 이주민이 놀고 있네. 할게 없어. 가지를 못하니 왜 있는데 가지를 못하니. 가는 거에 떴다. 예스. 잠깐만, 데리려나? 탐험도 돼요. 잠깐만. 탐험 우선 보내놓고. 오, 좋았어. 이제 떴어. 자, 북아 아메리카. 자, 코어도 바뀌었고요. 그러면 데리려나? 아,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아씨, 몇 프로지? 해외 탐험에 50에 20%에도 160에. 아, 안 돼, 안 돼. 아이. 노르웨이 한번 더 팰까? 이쪽에 보이면 갈 수도 있는데, 보통 이쪽을 먼저 가거든요? 아, 가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게 났는데? 407만큼. 네, 못해도 이 역까지는 와야 될것 같고 여기 댓글 찍어야 될것 같아요. 내 생각엔 스코틀랜드까지 돼도 안될것 같아요. 역까지는 와야 될것 같아요. 역까지. 지금 휴전 기간입니다. 노르웨이 못 때려요. 휴전 언제 끝나지? 1495년. 네, 4년 있으면 끝나긴 하는데 스웨덴이랑 같이 패면 되거든요. 어차피 덴마크가 들어와도 같이 패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스웨덴을 독립을 시킨 거예요. 스웨덴이 옆에 패주면 쉽게 갈수 있거든요. 포르투갈 경쟁에선 동방도 지금은 네 그냥 그렇고, 속도 조금만 올릴까? 그래서 포르투갈이 진짜 반짝 좋았던 시기가 이 시기인 것 같아요. 대항해 시대 때문에. 잉글랜드보다는 훨씬 빨리 폈으니까. 스페인이나. 아, 여기 섬에 여기 꿀이야. 우리 개척자들 어디 가 있지? 탐험가? 남미까지 왔어요. 정치적 위기. 정통성 25면 안정도 까죠. 네, 안정도 깝시다. 더 깎이면 안돼. 정통성이
자, 이제 남미까지는 보이는데 다음에 이제 북미를 한번 보내죠. 오, 지금 캐리비안이 보입니다. 407. 지금 속도 3에도 잘 가고 있네. 네, 지금 뒤처지는 분 없이 잘 가네요. 좋아, 좋아. 빨리 휴전을 빨리 끝내고, 네, 노르웨이를 한번, 저기, 노르웨이를 한번 칩시다. 3년 있으면 끝나니까. 클럽 하나 더 못 만드나? 아씨. 이번에 아예 요구를, 이쪽을, 해안가를 요구해야겠어. 섬을 두 개를. 이쪽 섬 별로 안 비싸니까, 30원에, 30원밖에 안 하니까, 이렇게 세 개를 요구해가지고 이쪽을 한번 칩시다. 네, 지금 캐리비안 지나고 있어요. 아, 저기 지금 포르투갈 원주민 열심히 때리는데 진짜. 카스티아도 못 가나요 아직? 카스티아도 아직 못 가나? 밑에 색깔이 안 보여가지고 남미 어디 피셨는지 모르겠네. 요게 포르투갈인 것 같은데. 아, 포르투갈 왕 사망. 포르투갈이랑 동맹 깨야겠다. 외교에 너무 많이 소비돼가지고. 네, 포르투갈 동맹 깰게요. 파기. 넌 파기다. 파기해버려. 외교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은 리더를 소유한다. 괜찮아요. 북미에 노란색이 있다고요? 카스티아가 일로 못 올 텐데, 바로 북미로. 이거 아니고 원주민일 거예요. 원주민일 겁니다. 또 파문! 파문만 하셔. 베니스. 지금 도제가 파문 당했다고 빨간색 아이콘이. 기분 나쁘겠다. 빨간색 아이콘이 떠있네요. 빨간색 글씨로. 우리의 적외적 누구지? 밀란! 어, 이거 할만하지. 밀란 관계 개선. 어디가 컨시드를 썼는데? 보헤미아? 보헤미아님은 쉬셔야겠다, 당분간. 보헤미아 어딨지? 후계자 몇 살이신가? 11살? 한 5년은 쉬셔야겠네. 꼼짝없이 쉬셔야겠네요. 자, 이때 헝가리를 드시면 돼요. 헝가리. 어?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먹었지? 야, 우승환님 끊어버렸어, 아예. 못 내려오게, 폴란드. 너무 하시는데? 폴란드 못 내려오게 끊어버려, 막아버렸어. 헝가리 칠 거면 나를 치라 그거지. 과연, 예, 폴리트 과연 가만히 계실 건가? 아, 보헤미아님이 하신 거라고요? 진짜? 왜 그렇게 해드렸어? 두 분이서 합동하시는구나. 저는 이 펜실베니아가 오스만 속국이라 이걸로 이용해서 막으셨나 했는데
고현님이 먹여드린 거네. 먹여드린 거죠, 그쵸? 자, 북아메리카 쪽 한 번 더. 폴리트루도 거의 되실 거고. 이벤트가 폴란드 이벤트는 뭐 어디까지 떴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합스부르크랑 같은 왕조. 잘하면 동훈이도 될 수도 있고. 저 폴란드 플레이, 예. 자, 컨실 한 번 더. 저는 그냥 컨실을, 영광기, 오케이. 조금 낮은 땅에, 네, 별로 좋지 않은 땅, 똥땅에다가 유해를 좀 세울게요. 이런 땅. 캄브리아. 네, 스타트. 캄브리아 같은 경우는 요구하는 게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네, 건설 비용 베스텍스 1씩 올리고 10m 건설 비용 5 하는 거. 요걸로 가죠. 컴브리아는 자치도 올리는 거. 예, 이 정도는 뭐 할 만하니까. 왕실 소유지와 갖고 정토성 5. 좀 심하고 인플레이션 0.5. 외교력 20. 예, 괜찮고. 군사력 12. 예, 나쁘지 않고. 하나만 더 합시다. 행정력, 아니야, 군사력? 군사력. 자, 버건디가 아헨, 전쟁 선포. 자, 아까 휴전 두 개 끝났는데 뭐가 끝났다는 거지? 아니구나. 스코테드 관계 개선. 네, 지금 저도 안 보여요, 페르시아가. 왜 안 보이지? 첫 번째 거절. 술 취한 탐험가 안 돼. 대 앙주의 학자들이 우리 가문이 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혈통으로부터 이어져 내려고 한 사실을 담은 문서들 발견했습니다. 잉글랜드에 카이사르의 후손이 있다고? 정통성을 얻죠. 자, 브리타니 할만하다. 버건디. 버건디만 좀 어떻게 깨면 될 텐데. 아, 지금 도움이 안 돼, 하나도. 스웨덴이랑 오스트리아랑 다 도움이 안 되네. 아, 노르웨이를 한번 쳐볼까요? 오스트리아, 평화조약 중임. 천이 빼고. 네. 이건 잘하면 할 수도,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식민지 가는 거에 좋은 거가 왔는데도 안 되냐? 뭐 알아가지고 두 배는 뻥튀기를 시켜야 돼요. 두 배씩. 거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자, 외교가 600포인트, 군사가 800포인트, 행정이 7테크, 8테크. 확장에도 아쉽게도 확장은, 네, 거디가 늘어난 게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심지 성장 행정력 400 써버릴까? 휴전이 언제 끝나지? 1년 있다가. 아, 그럼 좀 모아두죠. 행정력 포인트는 별로 많이는 안 들어가겠지만 코어 비용이 놔둬봅시다. 세르비아 속국. 세르비아를 먼저 치셔야지 아마 점수가 될 겁니다. 997%이기 때문에 끌어들여가지고는 못 칠 거예요. 네, 안 될 겁니다.
스코틀랜드 리콜. 나중에 돈이라도 줘서 합병을 해야겠는데? 1494년. 자, 군사 900포인트 하나 찍어주고요. 장창과 총기 전술. 보병 사격 0.25, 기병 충격 1, 연대기지 건설 가능. 됐고. 테크가 좀 많이 앞서 있네. 아, 빨리 원주민을 이 테크로 때려야 되는데, 씨. 원주민을 패야 되는데 말이야. 부들부들부들 떨고 있어 지금. 자, 지금 12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12시 되면은 한 5분만 쉬었다 갑시다. 네. 아, 페르시아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멀어요. 색깔 빨갛음하게만 보여요. 안 보입니다. 저도 보였으면 좋은데 안 보이네요. 오, 카자 많이 드셨네. 이야. 조금 있으면 아마 러시아도 변신되지 않을까. 유테크 행정이 조금 더디시긴 한데 코 아마 코 박느냐고 행정 비용이 예, 소비가 좀 많으셔가지고 힘든 것 같고. 한 1500 한 20년 지나야지 우리가 다 10테크가 돼가지고 변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변신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 돈이요? 알 필요 없습니다. 돈 있어요. 강한 척. 저 돈 있습니다. 안전도 비용 빼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왜 이렇게 적자가 나지? 육군유지비 조금 줄일게요. 안 싸우니까. 근데 시간이 안 가지. 짱 올릴게요. 아직도 4로 확 갈까? 차대 4가,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 느려. 못 따라가고 있어, 지금. 네트워크가.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영원히 고통받는 속도 1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오스트리아가 알바끼 한다고? 아, 베니스 쪽? 자, 탐험 한 번 더 갑시다. 아, 북미 쪽, 아, 북아메리카 쪽. 아, 이쪽 가야지, 그렇지. 좋았어. 477. 이쪽이 더 가깝네요. 477. 407. 아, 보인다. 아, 원주민들. 원주민 논을 하고 있는 원주민. 여기에 카스티아네요. 예. 맞네요. 캐리비안 쪽. 아까 여기 위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 카스티아가. 노란색이 또 하나 있었는데, 원주민인 것 같고. 이게 오줌빨. 네, 오줌빨에. 카스티아 오줌색이 예, 지금 컬러가 색칠해지고 있네요. 네, 카스티아도 유저이기 때문에 지금 보너스를 못 받아가지고 그 AI처럼은 많이 못 필 것 같아요. 여기 다 그냥 나눠드셨네. 아, 휴전 끝났나요? 잠깐만. 네, 휴전 끝나가요. 네, 육군집 올리고. 근데 이거는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전진 배치를 할 필요가 없고 배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기만 올려놓을게요. 근데 이게 스웨덴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스웨덴 휴전이 끝나야 되거든요. 스웨덴 휴전이 언제 끝나나? 1500원이요. 아, 이건 예, 또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덴마크가 배가 별로 없으면은 그냥 배 타고 가면 되니까. 갤리 11척. 11척이면 뭐. 이게 대형선 6척이니까. 컨트롤만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요거만 그러면은. 카락을 하나만. 아씨, 돈이 없네.
북아메리카 땅이요? 아니요, 괜찮아요. 내가 먹어야죠. 여기 펴졌다. 416. 미국을 만들어야 돼, 우린. 5월, 요번 달 끝나면 딱 끝나요. 환경 원리 깨졌다. 됐고, 됐고, 됐고. 저기적 됐고. 프랑스를 속국화시키 자가 있다. 아, 이런. 개혁 하나 했어요? 신농? 이야, 좋겠다. 프랑스? 아이, 가고 싶은데. 이미 싸우고 있다고. 스위스, 베니스, 아비뇽. 35,000. 베니스. 할만한데?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은, 예, 잠깐 멈출게요. 12시 다 됐으니까, 어디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옵시다. 그리고 조금 작전을 한번 짜보자. 어디 프랑스를 치실 분들 모여가지고, 작전을 한번 짭시다. 잠깐 멈출게요. 우선은, 저는 미리 임무를 받아놓을게요. 이게, 잉글랜드에 속국화 임무가 있거든요, 프랑스. 아마 병력이 많으면 아마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잉글랜드보다, 아니, 프랑스보다 잉글랜드 병력이 많으면. 그럼 동료 연맹 재결성 명분이 들어와요. 이걸로 가면 됩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노르웨이보다는 프랑스를 먼저 칩시다. 다 들어오셨나? 우선은 저는 네. 저기 다 우선 이쪽으로 저는 이동을 아예 시켜놓고 전쟁을 걸게요. 임무는 이미 받았으니까 됐고. 발칸 아까 먹혔어요. 아까 먹혔잖아요. 베니스 남아메리카 지금 다 오셨죠? 소원 한번 들어봐. 소원 카스티아님 계신가? 아, 포르투갈이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뭐, 저는 그럼 다시 포르투갈이랑 다시 동맹할게요. 다시 동맹하겠습니다. 아, 다 오셨네. 카스티아님, 저기, 예, 보헤미안님 오셨고, 아, 카스티아님도 오셨네요. 오케이, 그러면 속도는 네, 원래대로 돌릴게요. 자, 내일 뵙시다. 예, 내일 들어오세요. 아마 제가 많이 이용해 먹을 겁니다. 포르투갈을. 모르지. 또 어떤 땅이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치? 깜짝 놀랄 거다 내일 아마. 자, 속도 갈게요. 가고 포르투갈은 다시 동맹해야겠어. 유저가 빠졌으니까. 어차피 네. 그리고 얘 카스티아님 가실까? 프랑스? 요거 되찾으셔야지. 나바라 드셔야지. 여기 먹어야죠. 2년이 발란 예정이라고? 아이,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땅에 하나 먹는 게 문제지. 에? 좀 더 대국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국적으로. 장군 죽었네. 아, 그래, 오세요 빨리. 갑시다. 프랑스 한번 속국합시다. 제가 요 땅 하나 떼드릴게. 빈 땅도, 예, 베스 4짜리이기 때문에 두 개 정도는 제가 떼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땅 두 개 정도만 떼드릴게요. 나바라랑, 네, 베른. 좋네요. 예, 저기, 양모가 나는 땅이네.
철이랑 오철 나오네 대박 땅인데 양모랑 철. 자 그러면은 잠깐만 네 전쟁 한번 오케이 포르투갈도 오거든요 갑시다 저는 아 지금 스웨덴을 부를 수 있으면 좋은데 멀다고 그래서 못 온다 그러니까 포르투갈 카스팀만 불러가지고 연맹 제거해서 명분으로 갈게요 네 스웨덴 이미 들어가 있고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갑시다 파리에는 눈앞에 있다 파리가 아이고 아이고 속도 예 괜찮아요 두 칸으로 갑시다 지휘관 1명 넣고 지휘관이 별로 안 좋은데 지금 따로 전쟁 거실 분들 예 베니치아 떼시블 발을 빨리 때리세요 좀 좋습니다 아주 좋아 가는 거야 우리 AI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돼 오스티안 따로 싸우고 있고 부대 한 개치가 49만 했고 예, 용병을 조금 써볼까? 6개만? 요거 잠깐만 요새 먹기 전에 이거 각개 굽혀야겠다 자 독점 회사가 형성되었다 패배? 8척 요거는 무역 효율 15 외교력 50 외교력 맞죠 외교력 하나 올리고요 군사태가 안 올려도 되고 15였네 요거는 요거 일로 이동해서 락 걸리면 들어갑니다 오케이 락 걸렸지 들어간다 요것도 같이 들어가 우선 병력을 먼저 깨자 8년대 도망가지 이럴 줄 알았어 오케이 가지마 프랑스 다시 좀 파이 점령해 이겼다 야 이겼어 오케이 자 배 배가 몇 척인가 베니스가 배가 좀 있을텐데 조심해야겠는데 너무 까불면 안되고 잠깐 넣어놓자 배는 요건 잡았지 용병이죠 잡아야지 됐어요 요거는 제 오 야야야야야야야 빨리 잠깐만 느려 아씨 이거 당하겠는데 도망갈 수 있나? 빼. 스탑. 아, 아깝다. 괜찮아. 인력이 우리가 3만이나 있으니까 괜찮아요. 용병이죠. 용병 보고 넣고. 아, 여기 위에서 내려왔어. 홀란드, 이씨. 홀란드 자식들. 또 내려온다. 들어와. 자, 정복자 하나 고용. 지금 컨트롤 해야 돼서 멈추지 않고 컨트롤 해야 돼서 힘드네 2성짜리에 장군? 17년대 용병 5연대 7연대 들어가고 우리 빨리 들어왔어 다행이다 카스티아 아라곤 야 좋았어 21년대다 fuck 샷 프랑스 병력 아직도 많은데 괜찮아 잠깐만 몸살려야겠는데 빠져 도망가 빠져 괜찮아 만명인데 인력 있어요 괜찮아요 저 인력 회복될 때까지 조금 밑에서 예, 좀 먹으면서 가야겠네. 병이 너무 많은데? 자, 프랑스가 인력이 4,000 없어. 됐어. 올테왕 사망. 결혼주선. 너무 들어가지 마세요. 8년대. 요새 근처에 있을게요, 저는. 너무 들어가면 안 돼요. 앙주랑, 포이투 근처에서 좀 있다가, 오스트리아 병력이 좀 있...